안녕하세요. 풍요를 낚는 걸로 풍락입니다. 자, 이제 곧 9월이면 추갑 시즌이 돌아오죠. 많은 우리 낚시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됩니다. 작년 9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낚시방 사장이 추천하는 쭈꾸미 낚시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어요. 근데 또 매년 다릅니다. 어떤 낚시대가 또 새로 나왔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 사랑받는 낚싯대는 어떤 게 있으며 또 애기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유행하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 스타피싱에 와서 우리 독사님과 함께 낚싯대 위주로 한번 쭈꾸미 낚시 시즌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죠. 반갑습니다. 스타피싱 최재규입니다. 벌써 작년에 그 쭈꾸미 낚시 한다고 낚싯대를 소개시켜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. 그리고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그 쭈꾸미 손님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 초급자용 전부 다 세팅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미 이제 8월도 이제 한 뭐 오늘이 6일이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뭐 20 며칠 남았는데 금방금방 시간이 흐르네요. 9월부터 시작되는 쭈꾸미, 갑오징어 낚시, 채비, 낚싯대하고 릴하고 줄하고 뭐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신상품들도 좀 나오고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자, 그 쭈꾸미 낚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각 낚시방마다 다 있겠지만 그 초급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. 뭐 원체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뭐 낚싯대 줄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격대 저렴하게 맞춰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뭐 매장에서 그 12만 원 세트 다 해서 12만 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여기 있는 제품들은 뭐 9만 원, 10만 원, 뭐 11만 원, 12만 원 이런 식의 뭐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낚싯줄도 뭐 초보자분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막 1.25로 제가 다 세팅을 해뒀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뭐 릴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1호도 가능하고 뭐 더 두껍게 해달라고 하시면 두껍게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뭐 각 낚싯방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. 초보자 처음 하시는 분들 뭐 한 10만 원 전후에서 세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그 낚싯대 가격대별로 조금씩 그 저렴한 것부터 지금 고급대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렴한 낚싯대들이 보통 한 5만원 뭐 더 싼 것들은 4만원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꺼내놓은 거는 뭐 6만원대부터 지금 꺼내놨습니다. 6만원 7만원 선 자 가격 그 가게에 가시면 뭐 어떤 세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그 가격이 다 틀릴 겁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NS의 그 로드스 알파 쭈깅대입니다. 로드스 알파 쭈깅대 가격은 66,000원이고요. 자, 66,000원 이상 받지는 않겠죠. 예, 어디를 가셔도. 자, 이거 같은 경우가 길이가 그 약 그 전장이 145cm입니다. 길지 않게 가급적 150 내외. 그러니까 너무 긴180 이런 거는
조금 낚시하시기 부담스럽고 하니까 150 내외, 140에서 160 정도의 전장, 예, 그 정도 되는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 정말 이런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저 뭐 마음고생들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이름이 코로나입니다. 이 낚싯대는 그 DIF에서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이 뭐 2017년도에 이 이름을 장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라 이거 바꾸지도 못하고 지금 애매모호한 그 기억에서 까먹지는 않을 겁니다. 코로나입니다. 코로나. 이것도 150이고 가격은 79,000원 선. 할인 포인트를 따지면 6만원대에 아마 그래가 매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작년에 그 시마노의 그 이다쿠 알인데 원래 한번 나왔다가 톱 부분이 좀 가늘어서 잘 부러지는 현상에 있어서 작년에 이게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. 지금은 그 예전에 잘 부러진다고 했던 그 알은 지금 없고 바뀌어서 나와서 조금 초리대 부분이 끝부분이 좀 튼튼하게 나왔습니다. 이거 참고하시고요. 가격대는 뭐 9만원대입니다. 9만원대. 할인 포인트를 따지면 한 8만원대 정도 구입 가능하실 걸로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NS의 다크호스 커털핏이라고 합니다. 다크호스 커털핏이 가격대는 11만 5천원. 소비자 가격 11만 5천원이고요. 이것도 길이는 155입니다. 155. 지금 이 정도면 그 우리 쭈꾸미도 하시고 갑오징어 하실 때도 괜찮게 뭐 액션이 나오니까 뭐 이거는 커털피시는 쭈꾸미용은 아닙니다. 원래 갑오징어용으로 나왔는데 쭈꾸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그 쭈꾸미 갑오징어 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그 다이와에서 한 중가 정도 되는 거죠. 이거 다 중가. 그 아날리스타 타코이카라고 길이는 180짜리입니다. 180짜리 치고는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. 가격대가 뭐 한 17만 8천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잘 나오고 그 조금 길이가 길면 갑오징어 하기가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다른 거는 180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낚싯대는 180이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. 예, 굉장히 실제로 들어보면 가볍습니다. 이거는 가볍고 뭐 감도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요즘 그 티탄이나 메탈 탑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티탄 탑입니다. 이거는 가격대 약 19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초리대 많이 부러뜨리시는 분들 특히 이 낚싯대 이렇게 접어도 안 부러집니다. 이렇게 이거 꼬여도 안 부러진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. 이거 뭐 또 금방 이렇게 두고 보면 또 이거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. 뭐 부러지면 이쪽에서 부러지지 이쪽에서 부러지진 않습니다. 이쪽에서 부러질 수는 있는데 이쪽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신 제품들 10만원이 넘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보정서가 무상 보정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나는 대를 너무 많이 부러뜨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정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티탄톱이나 메탈톱 안 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. 자, 이 제품 그 가격 아까 말씀드렸나요? 19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. 킬러 21에서 나오고 킬러 21. 예. 그 다음에 그 작년에 그 시마노에서 중가로 인기가 좋았던 그 이다코 비비입니다. 비비. 비비도 올해 그 조금 디자인을 좀 달리하고 아마 강도를 조금 높인 것 같아요. 올해 신상으로 나왔습니다. 이것도 작년 팔던 것도 아직 시중에 돌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상이 나왔다는 거. 이다코 비비 뭐 이름만큼 감도 좋고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것도 가격대는 19만 원 선입니다. 할인하면 그 안쪽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퓨리어스 RS 1452 액션은 9대1 9대1입니다. 9대1 예. 145cm고 굉장히 가볍고 감도 좋습니다. 이 아랫부분은 솔리드로 돼서 그
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통솔리드입니다. 통솔리드. 자, 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느껴집니다. 이것도 작년에 인기가 좋았었는데 제품이 많이 딸렸습니다 작년에.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미리 제가 준비해 놓고 있고요. 이것도 길이는 뭐 1452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조금 더 긴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갑오징어 하실 분들은 조금 긴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주꾸미 위주로 하실 분들은 조금 짧은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이와에서 약간 고가 메탈리아. 이 지금 메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끝부분이 메탈입니다. 요 부분이 메탈. 메탈이어서 거기도 이것도 꼬여도 쉽게 안 부러진다는 거. 아, 전혀 안 부러지지는 않더라고요. 가끔 부러뜨려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제품은. 근데 아까 그 요 먼저 보신 거는 아직 그 부분이 부러져서 오신 분은 없고 이 메탈 톱은 한 번씩 부러질 수 있다는 거. 그래도 딱 보통 제품보다는 한 뭐 강도가 4-5배 더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길이는 좀 긴 편입니다. 175 주갑 겸용으로 쓰시기 좋고요. 가격은 298,000원입니다. 298,000원이고 갑오징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약간 그 고가의 제품도 더 40만원대 고가의 제품들이 시마노에도 있고 다이와도 있습니다. 고가 제품들은 뭐 그 선호하시는 분들만 선호하시고 뭐 굳이 주꾸미나 뭐 갑오징어 잡는데 제 생각에는 뭐 너무 좀 고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격대 보통 좀 뭐 쓸만하다 그러면 한 20만원 선에서 준비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저렴한 거 부러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짧은데 갑오징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낚싯대는 뭐 이거 외에도 각 회사별로 가격대가 뭐 5만원, 10만원 다 있습니다. 많이 있고 뭐 이제는 뭐 어디를 가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보시고 감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가볍다 이런 것들 잘 안 부러진다 참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릴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일반적인 이거는 그 도요 제품 두 제품 자 우라노 인쇼 G3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고요. 그리고 신상으로 나온 게 그 코바3 블루입니다. 코바3 블루. 개인적으로 뭐 색깔은 디자인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일들은 사실 조금 고가이긴 합니다. 중상급자가 쓰시는 게 좋고요. 가격대가 지금 이거 17만원대 이거 35만원대. 자 기어비는 제가 생각하는 그 릴의 기어비는 6점대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주꾸미 속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7점대 쓰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. 7점대 하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감아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7점대 쓰시는 게 좋고요. 힘 안 들이고 천천히 나는 뭐 천천히 하시겠다 하시면 뭐 그 PG 파워 기어라고 해서 이게 그 기어비가 조금 낮은 제품들입니다. 힘은 안 들고 쉽게 올라오는 반면에 좀 속도는 느리다는 거. 이 스틸의 100PG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박스를 제가 들었는데 박스 안에 물건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. 그렇게 가볍습니다. 이게 무게가 그 보면 릴 무게가 이게 100 잠깐만요.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릴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무게가 145g입니다. 145g.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릴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릴입니다. 제일 가벼운 릴. 자, 그래서 좀 고급 상급자분들이 조금 선호하시고 사용하시는 릴입니다. 자, 오랫동안 하루 종일 풀었다 감았다 해야 되는 낚시가 주꾸미 낚시인데 그만큼 가벼우면 그 손목에 무리, 팔목에 무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국산 제품들도 뭐 이 아까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런 것들 잘 나오고 조금 더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. 있고 스트리 SSPG도 150PG도 굉장히 가벼운 축의 릴이고요. 요거는 가격대는 약 한 30만원 선이고요. 요것도 그 PG이기 때문에 힘은 덜 드는데 속도는 조금 늦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그 바낙스의 아이오닉스 아까 제가 7점대 속전속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7점대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
아이오닉스도 기업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제품은 7.3:1입니다. 7.3:1. 이 그 릴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죠. 예. 이거 지금 아이오닉스 이 제품은 셀로스풀입니다. 셀로스풀. 두꺼운 줄은 감을 수도 없고요. 1호 이하를 권하고 싶습니다. 1호 이하. 예. 자, 릴은 뭐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뭐 크게 뭐 딱히 뭐 낚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별 뭐 자기가 선호하는 게 가격대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이고 지금 여기에 보통 제가 세팅해 놓은 이런 그 포트 다이렉트라고 해서 완전 이제 저가형 제품들인데 5만 원대 상품입니다. 5만 원대 상품이고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이 정도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. 뭐 크게 뭐 비싼 거 사서 뭐 잘 쓰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비싼 거 사셔서 뭐 부담 가지는 것보다는 이런 5-6만 원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적극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간단하게 그 줄은 0.8에서 1.2 정도 가격대는 뭐 어찌됐든 가격대는 만 원대부터 한 3-4만 원대까지 있습니다. 자, 줄은 0.8에서 1.2 두꺼운 줄은 조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쉽게 안착이 안 될 수가 있고 가벼운 또 약한 그 0.8홀 써도 뭐 애지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쭈꾸미는 뭐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채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빨리 내려서 예민하게 빨리 잡으려면 그 줄을 최대한 가늘게 쓰시는 게 좋고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1호 정도를 그냥 저도 1호를 많이 선호합니다. 1호를 선호하고 1호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. 조금 예민한 낚시를 원하시면 0.8 조금 뭐 걸려서 자꾸 채비 손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1.25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1.5 이렇게 넘어가면 조류를 너무 많이 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. 비추. 자. 지금 이제 쭈꾸미 채비를 뭐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뭐 이미 뭐 작년에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올해 또 조금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씩 뭐 그 가게 매장에 방문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쭈꾸미 낚시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요. 올해 올 쭈꾸미 낚시도 즐겁게 그렇게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